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편과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왕 얄다바우트에 의해 국토의 북쪽을 빼앗겨버린 로블 성왕국. 로블은 얄다바우트에 대항하기 위해 성왕여인 칼카 베사레스와 성기사단장인 레메디오스, 그리고 최고신간인 케랄트가 나섰는데, 로블은 성기사단이 이끄는 2-3위계의 천사들과 칼카 본인이 직접 소환한 4위계의 천사인 안녕의 권품천사를 사용하여 마왕 얄다바우트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이 안녕의 권품천사는 오버로드 초창기에 슬라임 법국에서 파견한 양광성전의 리더 니군 그리드루인이 소환했던 감시의 권품천사 와 동일한 등급의 천사였지만, 얄다바우트에게 저위계 천사는 의미가 없었으므로 그의 원펀치 한 방에 모든 천사들이 소멸되고 맙니다. 이어서 얄다바우트는 레메디오스를 무시하곤 곧바로 성왕녀에게 향했는데요. 이에 레메디오스는 사력을 다하여 그의 후위를 배웠지만 그녀의 성검 사팔리시아는 작은 상처는커녕 힘없이 튕겨져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레들의 발버둥이 귀찮아진 얄다바우트는 상위전위를 사용하여 곧바로 성왕녀가 있는 곳으로 전이하였고, 이윽고 들려오는 그녀의 비명소리에 레메디오스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여동생인 케랄트는 기절해 있었고, 성왕녀는 얄다바우트의 손에 붙잡혀 있었는데요. 순간 레메디오스는 얄다바우트가 성왕녀를 인질로 사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얄다바우트가 내뱉은 한마디에 소름이 돋게 됩니다. すごいな. 얄다바우트는 성왕녀를 무기로써 휘두르기 시작했고, 휘두러질 때마다 로블의 보물은 끔찍한 고통 속에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어갔으며, 이러한 지옥도의 레메디오스는 멘탈이 박살나 성기사단은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레메디오스는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성기사단을 이끌고 로블의 북부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리 에스티제 왕국에 지원을 요청하러 갔지만, 이때 당시의 왕국은 아인즈에게 왕창 깨져있어서 람포사 3세는 멘탈이 가출해 있었고, 잔악 왕자는 임금이 너무 쉽게 응대하러 나가면 얕보일 수 있다는 귀족들과 라나의 반대로 인해 이들의 회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레메디오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왕국의 아다만타이트급 모험자인 청장미 그룹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레메디오스 자신의 강함은 이 세계인들 중에서도 최강자에 속하는 영웅의 영역에 도달한 경지였으며, 이는 명백히 왕국 최강의 전사였던 가제프 스트로노프를 능가하는 실력이었으므로, 인류 최후의 보루라 여겨지는 아다만타이트급 모험자라면 얄다바우트를 상대하기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 것이었죠. 청장미와 해방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얄다바우트의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얄다바우트에게 아다만타이트급의 괴물인 메이드 악마가 5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됩니다. 레메디오스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청장미가 자신들과 함께 싸워주길 희망했지만, 그녀들은 과거 얄다바우트와 싸웠던 전적이 있었으며 그때 당시의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 레메디오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에 이브라인은 얄다바우트를 물러나게 만든 장본인 마도국의 아다만타이트 모험자인 치르게 모몬을 추천하며, 모몬님을 설득하기 위해선 마도왕에게 먼저 부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기사인 레메디오스에게 있어 언데드인 마도왕에게 부탁을 한다는 게 조금 그랬지만, 성왕국과 죽어버린 성왕녀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해방군은 그 길로 마도국으로 향합니다. 마도국의 진입로에는 아인즈 울고 온 마도왕을 형상화한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는 아인즈가 데려온 아제렐리시아 산맥의 아인종인 서리거인들이 관리해야 할 정도로 거대했으며, 추수감사일이나 마도왕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에는 마도국 곳곳에 세워진 동상들이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게 된 해방군의 네이아 바라아는 성왕국의 조화상들보다 훌륭하다고 느끼는데, 그녀는 성기사인 어머니와 전 구색이었던 아버지의 딸로, 여기서 구색이란 로브를 대표하는 9명의 강자를 지나는 단어로, 성기사 단장인 레메디오스는 백색을 담당하였고, 네이아의 아버지인 파벨 바라아는 흑색을 담당하였으며, 자신의 무기인 활을 들고 얄다바우트를 요격하는 등 성왕국의 거대 장벽을 수호했지만, 얄다바우트의 메테오폴에 휘말려 허무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구색의 딸이라 하더라도 현재 그녀는 종자의 신분이었는데, 성기사의 능력은 오로지 근접무기에만 담을 수 있었고, 네이아는 어머니와 달리 성기사로서의 재능이 없었으며, 반대로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레인저로서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네이아가 해방군에 소속된 이유는 구색의 딸이라는 이유보단 그녀가 가진 천부적인 감각 때문이었는데요. 레메디오스의 부관인 구스타보는 그녀의 이러한 재능을 보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날카로운 감각이라고 칭하였으며, 해방군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시키기 위해 데려온 것이라 말하였죠. 결과 해방군은 마도국에 도달하여 잠깐의 검문을 거치게 되는데, 부관인 구스타프가 경비병에게 약소한 팁을 전해주려 했지만 경비병은 이에 질겁하며 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마도국의 국법 중 하나인 뇌물에 대한 법률 때문이었는데, 마도국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있으므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건네주는 경우 혹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양쪽 모두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으며 이에 더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언데드가 되어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해방군은 마도국에 들어서기 전 한 가지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마도국의 특성상 언데드를 포함한 다양한 아인종과 마주칠 수 있으며 그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하여 한 마리의 아인이 등장하니 뉴라리우스 스페니아 아이 인다른 자요. 그는 과거 아인즈와 아우라에게 생포된 나가족의 아인으로 현재는 마도국의 입국 관리관으로서 취직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마도국 내에서는 절대로 무기를 뽑아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마도왕을 적대하는 자야말로 궁극의 어리석은 자이며 즉시 발치에 몸을 던져 자비를 구하는 자야말로 현자라는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경고로서 알려줍니다. 이에 레메디오스는 뉴라리우스에게 인간인 자신들을 잡아먹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마도왕 폐하를 만난 이후 하등한 자들끼리 싸워서 어쩌겠냐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대답합니다. 해방군은 생각보다 빨리 마도왕을 알현할 수 있었는데 레메디오스와 구스타프는 원래 계획대로 모험자 모문을 성왕국에 파견해달라 요청하였지만 마도왕은 그가 에란테 시민들의 마음의 버팀목이란 이유로 모문의 파견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에 재상인 알베도의 의견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정되고 아인들이 자리잡기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며 그 이후에는 모문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성왕국에는 그럴 만한 여유도 또한 모문 파견에 대한 적당한 보수를 낼 것조차 없었기에 계속해서 정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네이아가 참지 못하고 그만 마도왕에게 직접 하루라도 빨리 모문을 파견해달라 탄원하게 되는데요. 레메디오스는 한낱 종자 따위가 마도왕 폐하에게 직언을 올리내면서 질타를 하였지만 아인즈는 나라를 생각하는 네이아의 충성심을 높게 평가하여 5년이 걸릴 알베도의 계획을 2년 안에 끝내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려 3년이란 시간을 단축했다는 소정의 결과를 가지고 해방군은 마도국 내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레메디오스는 네이아에게 폭언을 내뱉으며 너 따위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다고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에 부관인 구스타보는 오히려 네이아를 칭찬에 마땅하다며 그녀를 감싸주었고 레메디오스는 끝내 네이아를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밤이 된 마도국의 거리를 홀로 걷게 된 네이아는 레메디오스의 실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신과는 반대로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 성기사랑 과연 무엇일까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 네이아는 전혀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녀는 갑자기 숙소로 돌아와 레메디오스와 구스타프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해방군은 잠시 얼어붙게 되었는데요. 밤거리에서 네이아가 마주친 인물은 바로 아인즈로 그는 부하들 몰래 레메디오스와 밀담을 나누길 희망했던 것이었죠. 아인즈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모몬에 피적할 만한 인물을 성왕국에 파견해주겠다 말하는데 그 인물이란 바로 아인즈 르고운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봉하게 될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 편의 챕터2를 찍먹게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알베도가 말했던 5년이란 시간은 데미우르고스가 성왕국을 함락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보이며 아인즈가 단독으로 레메디오스와 밀담을 나누는 것 또한 사실은 데미우르고스의 계획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